안녕하십니까. 롯데 마니아입니다.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. 오늘은 이제 롯데로 트레이드된 이학주 선수 잘해주기를 바라는 기원 영상을 올리겠습니다. 지금 이학주가 롯데로 왔는데 팬들은 인성부터 해가지고 참 조금 안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. 많이 하는데 제가 이학주 선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삼성에서 했던 거는 모두 잊고 이제 잊는 것뿐만 아니고 행동부터 해가지고 다 고쳐야 됩니다. 삼성 제가 라이브 방송하지만 블루님이나 뉴욕님 다 말씀하시는데 우리 그 경기 시작 전에 경기 지각하고 이런 거 하면 절대 안 됩니다. 인성부터 해가지고 제가 안 좋은 이야기를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제가 이런 영상도 올리고 하는 건데 이제 이학주 선수가 삼성에 있을 때는 경기 지각도 하고 인성에 대해서 논란도 많고 실책도 이런 것도 있고 해가지고 삼성 팬들이 안 좋은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이제 롯데로 넘어왔으니까 롯데에서는 이제 내가 이제 정신 차리고 내가 이제 신인이라는 마음으로 좀 임해줬으면 좋겠습니다. 이학주 선수가 제발 이게 마지막이다. 롯데에서 이제 올해 나이도 34살입니까? 되니까 이제 이게 마지막이다 생각하고 신인이라는 마음으로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. 제발 경기 이런 거 지각하지 말고 좀 보통 우리가 출근 시간도 그렇지 않습니까? 8시 출근이면 보통 30분 전에 다 옵니다. 오지만 야구 선수 같은 경우는 경기장 오면 몸도 풀어야 되고 하기 때문에 보통 몇 시간 전에 옵니다. 와가지고 한두 시간 전에 와가지고 연습하고 하는 거기 때문에 정확하게 몇 시까지 출근인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지각 같은 건 하지 말고 후배들 지금 거의 30대 중반 정도 되면 고참이라고 해도 되니까 선수 후배들한테 모범이 보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실력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. 올해 롯데로 왔기 때문에 롯데에서 2019년도에 삼성에서 어느 정도 했다고 하더라고요. 그 성적 좀 이상 해가지고 좀 모르겠습니다. 저는 모든 선수들이 잘하는 선수가 주전 잡아야 된다 하지만 오늘 영상은 이학주 선수 영상이기 때문에 열심히 해가지고 유격수 주전 잡으면 된다 아닙니까? 제발 이학주 선수 좀 저는 인성부터 해가지고 다른 거 다 좀 관리 잘 해가지고 이학주 롯데로 와가지고 많이 바뀌었네. 정말 인성 많이 좋아졌네. 저렇게 바뀔 수가 있나? 이렇게 이런 걸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. 매스컴에서도 그렇고 롯데 팬들도 이학주 정말 사람 됐네 이런 식으로 좀 이야기해 줬으면 좋겠습니다. 수비도 어려운 타구 이런 거는 잘 잡는데 기본적인 수비는 실책이 많이 나온다고 하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어려운 타구도 잡고 쉬운 타구 이런 기본적으로 잡아줘야죠. 기본적으로 아싸리 할 것 같으면 기본적인 거 좀 잘 잡아줬으면 좋겠습니다. 어려운 타구 조금 못 잡더라도 어려운 타구는 어느 수비수나 잡기 힘듭니다. 힘드니까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학준 선수가 엄청 잘해줘라 마차도 같이 잘해줘라 이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? 한 60% 마차도에 한 50-60%만 해주면 정말 주전 찰 수 있습니다. 이학준 선수 제발 좀 관리 잘해가지고 이미지 관리 이런 거는 인성 문제 같은 경우는 자기가 관리해야 되는 겁니다. 누가 옆에서 24시간 따라다니면서 할 수 없다 아닙니까? 그러니까 본인이 잘해주고 경기 이런 거 지각하지 말고 열심히 해가지고 올해 이학주가 롯데 삼성에서 데리고 왔는데 성민규 단장 정말 옳은 선택을 했다 이거를 좀 실력으로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. 제가 말씀드리지만 제가 기도는 해드리지만 제가 백날 기도해봐야 본인이 안 하면 답 없습니다. 본인이 해야죠.
뭐 기도하는 거는 아, 저 선수가 좀 잘 되기 위해서 하는 거고, 기도한다고 다 잘하면 프로야구 선수들은 다 잘해야 됩니다. 야구 선수들은 다 잘해야 됩니다. 부모님이 얼마나 기도를 하는데, 결국 본인이 잘해줘야 되는 겁니다. 하여튼 이학주 선수 롯데로 넘어왔으니까 축하드리고, 정말 아, 이학주 잘 데리고 와가지고 트레이드 잘해가지고 롯데 와 정말 2등 많이 봤다, 이런 이야기가 뭐 저 기사에 나왔으면 좋겠습니다. 올해 기사에 나왔으면 좋겠습니다. 하여튼 이학주 파이팅하고 잘해주길 바라겠습니다. 하여튼 오늘 이학주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